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다가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최근 털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난 모습이 전해져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번식을 위한 교배 의무도 있다는데요. 푸바오는 괜찮은 걸까요? 뉴스페이스 김변 유튜버 기자가 푸바오를 둘러싼 학대 의혹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페이스 김변 기자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사진 보셨나요? 듬성듬성 털이 빠진 푸바오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죠. 심지어 목줄을 한 듯한 흔적까지 있고요. 또 비공개 지역에서 소수의 일반인과 접객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죠. 이에 중국의 해명을 요청하는 서명운동과 항의 트럭, 뉴욕타임스 광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중국 센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법에 따르면요, 일부 행정 규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 발생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요, 실험동물관리 종사자가 실험동물을 학대하거나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어서 대다수의 동물학대 범죄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또한 어렵습니다. 일단 판다는 원칙적으로 중국의 소유고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워싱턴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이전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 4세가 되면 짝짓기가 가능한 나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푸바오는 결국 번식을 위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 협약을 다시 거스를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가 듭니다. 장차 푸바오가 중국에서 다른 판다와 교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열악한 환경과 대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푸바오와 쌍둥바오가 태어난 것처럼 번식기인 암컷과 수컷을 합사하여 자연 교배하면 너무 좋겠지만 확률이 낮아서 인공수정에 상당히 의존을 한다고 해요. 수컷의 정액을 채취해서 암컷에게 주입하는 형식인데요. 이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판다의 몸이 상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요, 인공수정 또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바오를 사랑하는 백이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푸바오가 즐겁게 놀고 자라나는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지능과 욕구가 있고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또 과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신체에 손상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들이 비윤리적인 상황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탈법적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판다가 멸종위기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동물학대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과 법이 보호하는 영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한번 연락해봤습니다. 동물의 어떤 기본적인 생명권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한 채로 사람의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급성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왔을 가능성은 좀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은 전혀 상해로 보지 않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대의 범위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되는 게 동물보호법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바오가 앞으로 중국에서 아이도 낳고 가족을 꾸리게 될 텐데요. 꼭 때리고 굶기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푸바오에게 최선의 환경 그리고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뉴스페이스 김병 기자였습니다.